3인 로테이션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테이션은 이제 우리가 공격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순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풋살 포메이션을 3-1으로 쓸 때 많이 이제 밑에서 공격 작업을 해서 피보한테 연결, 피보한테 연결하면 피보가 개인 능력으로 돌아서서 이제 슈팅을 때릴 수도 있고 등을 지고 버텨주고 있다가 우리 접근하는 동료들한테 살짝 내서 가운데 공간에서 이제 또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전략을 3-1 포지션에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순환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간을 창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사전 동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1대1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다가 다시 로테이션 작업 요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된 로테이션으로만 꼭 이렇게 움직이고 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고 1대1을 시도하다가도 항상 다른 방법으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도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전방이 저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3명이서 이렇게 쓰면서 계속 3명이 꼬이지 않는 동선으로 로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 질러 가다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패스를 주고 오버랩이 아닌 언더랩이에요. 그래서 오버랩과 언더랩의 차이는 뭐냐면 오버랩은 패스를 주고 이 사람 등 뒤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로 받으려고 그죠? 그럼 이제 밟아주기가 좀 형성이 되는 상황은 나오는데 지금은 언더랩이라고 해서 주고 대각으로 약간 잘라가는 느낌 먼저 가운데로 들어가서 반대로 나오는 느낌이죠. 뭐 바로 대각으로 가도 되고요. 가운데 들어갔다가 사실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들어가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반대쪽 공간으로 해서 파라라는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가운데 들어가다가 뒷걸음을 해서 디아라는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가운데를 들어갔다가 숲을 떨고 다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건데 일단은 순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고 그냥 들어왔다가 패스 준 쪽에 라인 쪽으로 다시 타고 나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방금처럼 일단 로테이션의 동선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는 동료한테 바깥쪽 발로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안쪽 발로만 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이드로 이렇게 나왔으면 볼이 내 오는 쪽의 동선에 줘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순간 사실은 상대랑 꽝 부딪혀버릴 수가 있고요. 풋살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놔주면 상대가 진짜 하고 싶은 전방 패스도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좀 심한 거를 활용해서 볼의 길은 상대보다 먼 발 쪽에 그러면서 발 밑에 주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 번씩 이제 1대1을 잡으면서도 열어놔야 상대가 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계속 무조건 안쪽으로 밀어놓고 주고 또 안쪽으로 가고 이 동선 하다가는 우리 동료가 지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안쪽으로 1대1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 피보 선수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 주고 또 침투하는 상황도 생겨서 혼선을 주기 위해서는 1대1 시도도 계속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4인으로 할 수 있는 4인 로테이션 두 가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4인 로테이션 하겠습니다. 4인 로테이션. 그 4인 로테이션은 마찬가지 뭐 2-2로 섰을 때나 4-0로 섰을 때 조금 이제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4인 로테이션은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볼은 횡으로 계속 주고받고 내가 들어가는 위치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은 나비자 모양이 되는 게 좋아요. 4명의 선수들의 동선이 나비자 모양이고 첫 번째 1번 로테이션은 나비자 플러스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는 동선이 삼각형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네, 그냥 가볍게 천천히 할게요. 패스 주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또 두고 오케이
오케이. 어느 정도 동선을 이제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의 그림은 나비자, 그리고 이제 둘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삼각형을 약간 그리면서 간다고 생각하면 쉽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죽고 나서 들어갔으면 사이드 쪽으로 한 명이 나와줘야 된다는 개념을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에서 잡고 있어도 누군가 하나는 계속 나와줘서 이 투투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 동선이 꼬이지 않게끔. 사실 로테이션이라는 게 돌다가 지쳐버릴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도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격 찬스를 만들 것인지, 공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타이밍에 이제 슈팅을 만들 것인지, 어떤 동작이 연결이 되는지, 요거까지 알면은 조금 더 이제 로테이션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디아, 정확한 명칭은 디아고날, 디아고날은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볼을 잡은 사람이 대각 쪽으로 주는, 줄 수 있는 그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돌다가, 해볼게요 천천히, 죽고 나서 한번 천천히 돌아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주고 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뚫어내는 건데, 주고 나서 뒷걸음을 해서 빠져 들어가서 침투, 또는 지금 이제 하나 마지막 선을 벗겼을 때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디아로 움직여서 수비를 떨구고 각이 났을 때는 제가 볼을 강하게 침투를, 강하게 발밑이 중요해요. 디아로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사인 로테이션을 하면서 타이밍을 찾아서 우리 수비가 떨어뜨리는 타이밍과 볼이 투입되는 타이밍도 봐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볼이 투입되는 타이밍은 사실 요만한 수비랑 요만한 공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이만한 공간에 볼이 정말 강하게 정확하게 발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이렇게 있다가 오케이, 여기서 바로 침투, 돌아서서 바로 디아로 떨어뜨려서 순간적으로 떨어뜨린 약간의 길, 패스의 길이 형성이 됐다면 거기에 강하게 발밑에 내는 거. 여기서 요 길 좀 빠르게 갔다가 오케이, 그렇지, 저렇게 이렇게 오케이.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수비를 떨궈내면서 공간, 그러니까 뒤쪽 대각 공간으로 좀 누르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볼의 길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강하게 정확하게 주는 게 일단 포인트이기도 하고, 저 잡은 사람은 수비가 없다면 바로 돌아서서 때리고, 수비가 있다면 연계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 로테이션 1번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2번 로테이션으로 넘어가면서 다 차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 오케이, 헤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오케이. 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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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선은 아까랑 조금 다르죠. 이거는 자기 본인이, 아까 1번 패턴은 본인이 삼각형을 그리면서만 움직이면 됐는데, 이건 본인 자체가 나비자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움직이는 경로는 패스를 횡으로 움직이고 대각 다시 돌아 나와서 삼각형, 또 여기 주고 대각 돌아 나와서 삼각형.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고 일단 대각으로 들어가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 있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고, 아까랑 조금 다르죠. 아까는 한쪽 면에서만, 지금은 양쪽 면에서 다 순환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첫 번째 1번 패턴하고 2번 패턴을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계속 저희가 유기적으로 찾아 들어가고 공간을 계속 창출해내고 빈 공간을 또 메꿔주고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 1, 2번을 섞으면 아, 4명이서도 로테이션이 가능하구나. 저희가 지금 이제 두 가지 패턴을 섞어서 로테이션을 해봤는데 사실 전혀 끊기지 않고 이제 흐름이 유동적으로 가고 있죠. 그게 이제 빈 공간, 우리 동료의 움직임을 자꾸 보고 빈 공간을 찾아간다는 생각으로 두 가지 패턴을 활용하면 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콘들이 있으니까 비어있는 데를 좀 연습하기 좋아요. 콘을 세워놓으면 이제 이게 마커 역할을, 수비 역할은 콘이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콘이 이제 마커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이쪽 지역으로 내가 이제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야지라는 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나중에 잘 되면 콘을 빼고 유기적으로 돌아보는 걸로 한번 해보시고, 주의해야 될 거는 로테이션을 하다가 금방 체력 소모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로테이션을 통해서 빨리 공격 작업을, 슈팅 찬스를 만드는 타이밍의 움직임을 시도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역시나 패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로 움직였으니까 이게 상대를 보고 항상 상황 인식이 첫 번째라는 거. 그래서 굳이 이런 패턴 움직임을, 로테이션 움직임을 안 해도 쉽게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로테이션은 기본적으로 풋살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움직임이긴 하지만 필수 선택은 절대 아니라는 거. 하지만 프로 선수들은 다 로테이션을 적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타이밍과 패턴을 알아야 이제 유기적으로 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알면서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핀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이드 아라에서 수비를 떨어뜨리는 동작이고, 이거는 픽소에서도 사용되고요, 가운데도 사용되고 사이드에서 사용되는데 수비수를 떨어뜨리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사전 동작이라고 많이 하는데 수비수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볼 한번 받아볼게요. 그냥 볼을 받으면 이렇게 수비수한테 커트 당하고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편하게 볼을 잡을 공간이. 그래서 지금 수비수 뒷공간을 뛰는 척을 해야 됩니다. 뛰는 척. 그래서 수비수 뒷공간을 뛰는 척을 하면 순간적으로 수비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와서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동작이 핀타라고 합니다. 에이! 드립에서 치고 갈 수도 있고, 스텝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풋살에서는 정말 뛰는 척 하는 척 모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뛰는 동작으로 다리 반대발이 넘어가주면서 해야 수비수가 반응하기가 어렵고 정말 뛰는 줄 알고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시범을 보여드리면 다리가 뛰는 동작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비수가 한번 따라올게요. 따라올 때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이렇게 사이드스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풋살에서 물론 사용이 돼요. 근데 풋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는 뛰는 모션, 반대발 나왔다가 나오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라고 해서 처음에 수비 뒷공간을 노렸던 것을 한번 나왔다가 다시 그 뒷공간을 먹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살에서 한 번의 동작에 수비수를 속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핀타 동작을 했을 때 수비수가 안 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움직임을 가져가는 동작인데 에이!
여기서 순간적으로 아까 핀타 동작 있죠? 핀타 전 처음에 한번 따라오세요. 따라왔을 때 한 번 더 나왔죠? 아까 핀타는 똑같이 따라와요. 그때 순간적으로 스피드 변화를 사용해서 뒤로 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게 바라는 추가 설명 하나 드리자면 바라는 동작은 스페인어로 이제 출발이라는 뜻이고요. 브라질이랑 포르투갈에서는 바이라고 해요. 바이. 그래서 어쨌든 영어의 고랑 똑같아요. 공간을 그냥 순간적으로 출발을 해서 공간을 먹는 거고 그 타이밍에 패스가 들어가면 사실은 뭐 바로 슈팅 찬스가 열리겠죠. 그래서 그 명칭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는 움직임으로 통일을 해볼게요. 자, 이번 동작은 커딩이라는 동작인데 수비수를 핀타 동작에 한번 들어갔다가 수비수가 빠르게 출발하는 동작에서 수비수보다 먼저 안을 잘라먹는 동작인데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추가 설명 또 드리자면요, 일단은 출발하는, 확실히 출발하는 스타트를 끊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수비가 확실하게 따라 붙었을 때 수비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동작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컷인이라고 많이 이제 명칭을 하고, 사실 또 정확한 명칭은 꼬르떼라고도 해요. 꼬르떼는 스페인어고 자르다라는 동작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알라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자르는 형태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알라 컷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꼬르떼 대 알라 아니면 꼴치지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를 알면 정확히 번역을 하다 보면은 알라 컷이 돼요. 알라 컷, 컷인이라고 또 표현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수비를 떨굴 때 슈팅 찬스를 만들 때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두 가지 사실 포인트가 있는데 안으로 말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출발을 했어. 그러다 일로 가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말고 들어가야 내가 볼이랑 몸이랑 동시에 볼을 멀리 튀겨나가지 않는 컨트롤로 그래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꼭 말고 들어가야 돼요 라고는 아닌데 가장 유리한 터치 동작은 말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말고 들어갈 수 있게 발밑에 또 볼이 정확히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패스를 주는 거는 이 사람도 이제 패스를 주는 픽소도 수비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갔다가 공간을 만들어내서 수비 둘의 사이로 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비들이 다 각자 붙어 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상대 두 명 수비 사이로 볼을 받는다는 느낌이어야 되고, 그러려면 컨트롤을 픽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제가 출발을 했어. 그러다가 안쪽으로 잘라. 이렇게 요거야, 요거. 이 사람도 어느 정도 패스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줄 수 있으면 주지만 안 그랬을 때는 수비 떨굴려면 안으로 공간을 냈다가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넣어줘야 가운데 쪽에서 우리 아라가 이제 수비를 떨군 상태에서 볼을 받으면서 공격적인 이점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유용한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동작은 L자 움직이는 동작인데요, 순간적으로 패스 길이 안 나올 때 패스 길을 만드는 동작이고 사이드를 벌려주면서 패스 길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다가 패스 길을 만드는 그 벌리는 동작을 할 때는 스피드 변화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순간적으로 몸을 열면서 바디 포지션을 열면서 받아주면 볼 받기가 더 수월하고, 그리고 뒤쪽 공간이 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설명드리자면 L자 움직임이 왜 L자 움직임인지 좀 알면은 조금 더 이 움직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갔다가 약간 L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기역자, 니은자도 다 형성이 되는 거야. 뒤로 벌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내가 움직이는 모양의 그 길이 L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 디아고날이라는 움직임을 할 때도 비슷한 움직임이긴 한데 요거를 이제 수비를 떨구는 움직임을 또 L자 움직임이라고 많이, 사실 이 모든 거는 풋살의 특성상 수비가 이제 바짝바짝 붙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을 창출하거나 순간적으로 떨궈내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움직임,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나눠봤고, 이 움직임만 잘, 그러니까 바짝 붙는 수비한테 이 움직임만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풋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지고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된 움직임이기도 한데요. 정확한 명칭은 파랄렐라라는 움직임이고, 파랄렐라는 볼을 잡은 사람이 볼을 평행으로 던져준다 해서 이 파랄렐라의 그 뜻이 평행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파랄렐라고 그거를 이제 파라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해요. 파라에서는 패스 형태도 두 가지가 있고, 움직이는 사람이 또한 한 세 가지 형태로 또 공간에서 파라 패스를 받고 마무리까지 하는 그런 세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충분히 더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기본적으로 파라 전술만 알아도 내가 공간을 창출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알고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간을 먹는 거예요. 패스는 횡으로 많이 이제 움직인다고 했죠. 횡으로 이 동료한테 주고 나서 대각으로 뛰어서 사이드 쪽 공간을 잡는 건데, 공간을 먹고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건데, 파라 패스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일단은 패스를 주는 분이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 일단은 기본적인 파라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패스를 주고,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슈팅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대신 파라는 평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이 평행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볼의 각도는 사이드 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닌 일자. 이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게 받는 동료한테도 제일 편하고, 받고 나서도 가장 처리가 편해서. 정확히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제가 일자로 잘 던져줬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슈팅을, 정확히 얘기해서 공간에 볼을 놔주듯이 논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패스를 인사이드로 세게 주려고 하거나 아웃사이드로 세게 주려고 하면 사실은 공간에 놓는 패스가 형성이 안 되고, 이 패스는 볼이 약해야 돼요. 왜냐면 공간에 놓는 느낌이니까. 이 사람이 사이드를 실수 많이 나오는 장면은 오케이. 팔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놔주는 순간 이제 이게 형성이 안 되고 수비가 뒤쪽에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비 볼이 되거든요. 두 번째 응용할 수 있는 거는 상황마다 이 응용이 가능한 건데, 헤이. 헤이, 팔아. 오케이, 밟어. 오케이. 지금처럼 응용으로 볼을 던져준 사람이 우리 동료가 바로 슈팅 때리지 못할 것처럼 상대가 바짝 붙었거나 각이 없을 때 밟아 소리를 해주면 또 이거의 응용 동작이 되겠죠. 파라에는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패스가 있는데 두 가지 다 되게 이유가 있어요. 수비가 이렇게 동료가 상대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볼을 뺏기지 않고 어느 정도 뒷선까지 물르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이 상대 다리에 안 걸리게 들어 넘겨주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붙지 않고 어느 정도 각을 내고 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안쪽으로 볼을 밀고 가서 진행을 하다가 파라로 뛰었어. 거기서 반대발, 왼발 약간 롯볼식으로 던져주는 느낌. 오케이. 이렇게 있다가 이거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수비가 붙어도 이렇게 뒤로 공간을 잡으면서 할 수 있는 형태의 파라 패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비가 좀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파라 패스. 파라 패스는 지금처럼 뒤로 물러서 던지는 것만 꼭 파라 패스가 아니라 평행으로 볼을 놔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쪽에 볼을 놔줄 수 있는 거에 패스는 모두 다 파라 패스기는 해요. 인사이드로 줘도 돼요. 공간에 놓기만 하면 돼요. 볼에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동작의 형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파라 패스가 성립되는 두 가지, 가장 유용한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 파라도 종류가 한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파라는 만약에 역습 상황이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에서 전환된 상황에서 공간이 완전 프리하게 창출됐을 때는 그냥 주고 나서 공간으로 질러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파라입니다. 여기서 주고 나서 바로 대각으로 뛰어주는 파라. 수비 앞에 서서 공간으로 먼저 뛰면은 수비가 거의 뒤에서 따라오고 몸이 먼저 앞에 있으면 잡기가 많이 힘들어해서 이렇게 공간이 창출됐을 때 그냥 따로 절도 움직임 없이 바로 질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비를 떨구거나 아니면 수비를 저쪽, 아래에 있는 수비가 있고 저한테 있는 수비가 있으니까 저한테 있는 수비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둘이 좀 겹치게 하면서 저쪽 공간을 좀 창출하는 움직임입니다. 주고 나서 이 사람한테 2대1 패스 받는 척 접근, 그대로 일자로 접근할 거예요. 일자로 접근. 주고 나서 이렇게 접근 하는 척 하면 제 수비 그리고 이 아라 수비 둘이 살짝 좁아지게 되고, 이 공간은 상대방 픽소는 피부 잡고 있으니까 이쪽 공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이 수비 두 명 사이로 툭 뛰어주면은 완전히
제가 수비 뒤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공간 창출이 크게 돼서 슈팅 찬스나 피부한테 파포스트 줄 수 있는 찬스가 많이 날 수 있고, 두 번째 동작 10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고 헤이! 오케이, 굿패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내 공간이 좁아서 상대방이 압박과 있는 상황, 그래서 내가 뒤에 공간이 별로 없거나 앞으로 나갈 공간이 별로 없을 때 수비를 좀 끌고 들어갔다가 공간으로 뛰는 움직임인데, 원래 저희가 3인 로테이션 하면은 주고 나서 가운데 공간으로 좀 띄워주죠. 이 상태에서 바로 공간이 열리면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주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주고 헤이! 바로 이 공간으로. 이렇게 제가 가운데로 뛰게 되면 제 앞에 있는 수비가 저를 따라오게 되면서 이 상대방 아라 수비랑 저 앞에 있는 수비랑 이 사이 공간이 열려요. 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잘라서 들어가준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주고 나서부터 빨리 뛰시면 안 되고, 주고 막 이렇게 100%로 뛰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라로 뛸 때 속도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나서 천천히 가다가 준비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뛰어주시면 수비가 순간적으로 수비랑 거리가 멀어지실 거예요. 네. 헤이! 지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파라 동작들이고, 프로 선수 많이 사용하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알고 있는 선수들한테 살짝 더 꼬아서 선수들을 속이고 내가 공간을 좀 더 편하게 뛸 수 있는 움직임들, 주고 천천히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서 이래 하다가 공간으로, 방금 같은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고, 방금 시범에서는 꺾이는 동작이 총 3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고 나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처음에 들어갈 때 빨리 들어가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이대일 패스 받아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가다가 나아가는 걸 빨리 튀어나가서 수비가 따라올 때 따라오는 힘 이용해서 공간으로 그대로 앞으로 뛰시면 훨씬 더 좋은 찬스가 날 수 있습니다. 비하 움직임 이번에는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이제 공개가 된 움직임인데, 대표적으로 스페인에서 나온 이제 풋살 교본이나 이런 그 영상들, 기본 움직임 관련된 영상들 보면 사실은 처음에 파라, 디아 제일 많이 나와요. 패스를 주고 준 동료가 앞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순간 수비를 떨쳐내서 이제 찬스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고, 파라랑 반대예요. 전방을 이쪽으로 했을 때 파라는 주고 공간으로, 공간에다가 일자로 던져주는 게 파라라고 하면, 디아는 주고 들어가는 대각 쪽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디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움직임 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헤이. 오케이, 헤이. 오케이, 헤이. 지금 저렇게 들어갔다가 대각 뒤쪽으로 빠져서 내가 볼이 가는 형태가 대각으로만 가면 이거는 디아가 성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 4인 로테이션 할 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4인 로테이션 하면서도 이렇게 디아 움직임으로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비를 순간적으로 약간 떨어뜨려서 볼의 길이 형성이 됐을 때 강하게 패스가 들어가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이렇게 지금 동료가 안 따라왔을 때는 방금 범철쌤처럼 돌아서서 슈팅을 연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동료가 붙었을 때는 등을 쥐고 내주는 경우도 많아요. 패스를 주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 디아 움직임으로 했을 때 안 됐을 때 내가 잡고 있어, 살짝 내줘, 들어가면서 연결. 이거 동작은 우리 이제 동료도 사실은 움직임이 중요하긴 한데요, 패스를 주고 중요한 거는 내가 버텨주고 있는 거, 디아를 시도한 사람이 한 번에 못 돌았을 경우, 그리고 이 패스를 준 사람이 내 쪽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볼을 받고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내가 볼을 살짝 밀어주면 볼이랑 이 동료랑 만나면서 슈팅 타이밍이 빨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공간에다가 내주려고 하면 슈팅도 바로 때리기 어렵고 상대가 이제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창출이, 그러니까 슈팅 타이밍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살짝만 내줘도 이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했기 때문에 바로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죠. 이게 또 그게 또 중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잘못된 얘는, 아니면 또 약간 축구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간에다가 내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동료가 나한테 움직인다고 하면 공간보다는 이 사람이 슈팅 때릴 수 있는 정면, 직진에 만나는 볼이 좋고, 이 사람도 축구처럼 주구 공간으로 가지 않고 내 쪽으로 오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슈팅을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는 오케이 이렇게 이런 느낌인데, 공간 풋살에서는 골대가 여기니까 가운데를 파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고 그냥 나한테 직접 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슈팅을 만들어내는 게 어쨌든 목표예요. 왜냐하면 풋살은 구장 크기상 또 특성상 반코트만 넘으면 슈팅 가는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슈팅 가는 거리면 어떻게든 슈팅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풋살의 또 꽃이 또 슈팅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슈팅으로 뻥뻥 꽂아 넣어야지 득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슈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제 찬스 메이킹 움직임. 첫 건데요. 수비가 뭐 저를 따라올 수도 있고 또 뒤에 픽소가 또 버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간을 좀 창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다가 볼을 밟아주는 거예요. 역시나 준 동료의 움직임도 중요하고요. 패스를 주고 이제 이렇게 갔다가 뒤야 걸어 안 됐어 이렇게 롤링으로 가다가 살짝 방금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수비를 끌고 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또 포인트는 그냥 전방을 향해서 다른 드리블을 하는 것보다 발바닥을 활용한 롤링 드리블로 말고 들어가면서 수비 볼이랑 멀게, 그러니까 내가 반은 맞고 반은 등진 상태에서 말고 들어가는 게 수비를 유도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수비 다리 안 걸리는 또 범위에서 내가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왼발로 치거나 앞으로 공격적으로 오른발로 치는 게 아닌 롤링으로 말고 들어가다가 밟아주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또 조금 더 쉽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오른발 잡거나 한 번에 롤링이 오른발 잡고 오른발 롤링 하거나 오른발 한 번에 롤링이 어려우신 분들은 왼발 잡고 오른발이 굉장히 편해. 예를 들어 패스를 주고 제가 들어갔다가 떨구잖아요. 안 됐어. 여기 받을 써야. 오케이. 잡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요. 여기. 왼발 잡고 디딤발 짚는 순간 롤링을 하면 조금 더 타이밍 빠르게 내가 안정적으로 롤링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왼발 잡고 오른발. 요거 한번 나중에 기억해보시면 좋고, 이 패스가 정확히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는 조금만 잘못 와도 조금 바로 이런 생각한 동작을 연결하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는 패스 컨트롤, 정확한 패스, 발밑에 주는, 깔아서 주는 정확한 패스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고 이 움직임을 적용해보면 풋살다운 움직임으로 또 골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디아 움직임에서 선수들이 많이 한 번 움직임이 아니라 또 2차 움직임까지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응용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는 디아는 여기서 한 번 주고 대각선으로 꺾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스피드만을 줘서 수비랑 확 떨어지게 꺾을 겁니다. 네. 주고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꺾어서 수비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사이드에서 1대1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스타트를 가운데서부터 끊는 게 좋아요. 움직임을 가져갈 때 디아가 원래 가운데서 많이 가져가지만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공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서 출발, 아니면 사이드 쪽에서부터 디아를 해버리면 한 번 더 꺾을 공간이 없으니까 가다가 몸만 들다가 순간적으로 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디아를 한번 걸었다가 아직 수비랑 볼을 수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볼을 받을 수 있는 각이 좀 덜 생겼을 때 한 번 더 뒷걸음으로 각을 내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응용으로 쓰게 되는 거라는 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하면은 좀 다양한 움직임들을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얘기 드린 것들은 디아 움직임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두 명이서만 해도 나올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인으로
할 수 있는 화합 플레이, 패턴 플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저희 시범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사인 로테이션, 로테이션이랑 관계없고 포지션별로 선수들이 이제 위치에 잡고 있을 때 그 반대쪽 아래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2대를 만들 수 있게 튀어나와 주는 거고 원투 패스로 이제 슈팅 찬스까지 만드는 거긴 한데 이 동작을 꼭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은 거는 이 패턴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도도 생기고요. 그리고 대체 방안에서에 따른 슈팅 만들 수 있는 전략들이 또 몇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풋살에서는 원투를 받고 열렸으면 슈팅 또는 원투를 받고 수비가 따라왔으면 밟아 내가 못 낸 각을 뒷사람이 내서 슈팅을 연결. 세 번째는 슈팅이든 밟아에서 뒤에 사람이 때리던 팟포스트 플레이가 또 가능한 움직임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밟아도 그냥 형성이 되는 건 아니고 어느 누군가가 등 뒤로 이렇게 붙어줘서 밟아를 신호를 해줘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사인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인 화합 패턴 플레이로 풋살에 꽤 유용한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응용 동작까지도 한번 알아가시면 풋살을 이해하고 또 더 재밌게 하는데 팀플레이로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일단은 포지션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쓴 상태에서 반대하라 접근이라고 볼이 이제 전개가 돼서 가운데 쪽으로 오겠죠. 오케이. 그렇지. 저렇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2대1을 받는 거예요. 일단 원투 원투. 오케이. 그럼 반대쪽 들어가서 오케이. 이게 지금 기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쪽으로 전개가 되는 순간 픽소가 아라한테 볼을 전개하는 순간 반대쪽에 아라가 들어갔다가 상대를 떨구고 2대1을 받아줄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충분히 통하고요. 이제 2대1을 했는데 상대가 따라 붙었어. 그래서 이제 슈팅 찬스가 안 열려. 그때 이제 발바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발바는 이제 픽소의 도움이 필요하고 해볼게요. 오케이. 해서 전개가 됐을 때 올 거고 저도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공간에서 발바 하면 제가 여기서 때릴 수 있게. 오케이. 이것도 상대가 이제 선수한테 붙었을 때 슈팅각 안 나왔을 때 픽소의 2차 움직임으로 발바 찬스를 유도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더블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되게 재미있는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더블이라는 거는 스페인 리그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상대 떨궈내서 원투를 받아버리는 그런 움직임이고 요거에서도 응용되는 동작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맞으러 나왔는데 수비도 붙어 있잖아요. 오케이. 먼 쪽발이 일단 첫 번째 먼 쪽발 수비랑 그리고 잘 잡아놓고 다시 또 주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여기 사이에서 제가 넣는 거예요. 요거를 일단 먼 쪽발로 서로 잘 줘야 되고 주고 들어갔다 나오는 움직임은 사이드 스텝이 아닌 진짜 크로스 스텝으로 내가 진짜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떨쳐 나오는 거 약간 어느 정도의 손을 쓰면서 떨궈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대1을 받을 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그냥 제자리에서 2대1을 줘볼게요. 주고 오케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주려고 하면 이게 걸려요. 그죠? 그래서 약간 한 발 나와서 볼의 길이 형성됐으면 이쪽으로 볼이 올 거를 내가 예측해서 한 발만 나와서 이 사이에서 줄 수 있게 예를 들어 주고 들어갔다 나올게요. 오케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주게 약간 한 발만 나와서 주면 사실 수비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2대1을 주는 사람도 물론 그냥 줘도 되고 안 됐을 때 잡고 줘도 돼요. 사실은 뭐 이게 무조건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활용을 해서 수비 벽을 뚫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풋살이 알수록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건 이제 주고 제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여기서 먼발을 이렇게 돌지 내가 주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동시에 여기서 꺾어줄 수 있게
수비 입장에서는 이 동선이 수비 입장에서는 겹치기 때문에 사실 범선샘이 저한테 주고 이렇게 오버랩을 해버리면 성인샘도 막기가 꽤 어렵고 또 정호샘은 제가 받고 있다가 이제 뒤에 도는 사람까지는 못 막죠. 만약에 뒤로 도는 거 예측하려고 하면 이렇게 갖고 나가버려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밟는 동시에 내가 같이 뛰어들어가서 컷패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 응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하나 더블에서 나올 수 있는 파라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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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